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을 판정한 유창훈 판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일반 시민단체는 물론 변호사 단체까지 나서서 유창훈 판사에 대한 비판의 이 성명서들이 속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시민단체들은 유창훈에 대한 수사를 하라, 법복을 벗으라 요구하고 있고, 또 이 변호사 단체에서도 규탄하는 성명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여기서도 오늘 이 유창훈 판사에 대한 비판의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자, 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그런데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엉터리 이 영장 기각이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 단체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유창훈 판사에 대한 이 판결 자체가 여러 가지 법리적으로나 증거적으로나 관행으로 보면 다 어긋난다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법적으로 틀렸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판결을 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변이 발표한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판사가 이재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분 뒤에 검찰이 청구했던 구속영장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밝히면서 기각했습니다. 자, 이것도 아주 뭐 애매하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구속 사유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 이 새벽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소식을 들은 많은 국민들은 과연 법관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렸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한변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돈이 없어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채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장삼 이사들,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는 사건에 관련된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한 것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적극 발부하던 그런 부분이라고 한변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과 관련해서 관련된 사람에게 전화를 한편 이게 증거인멸이 있다 이렇게 해서 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재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법을 관대하게 해석하고 또 풀이하고 있나 이렇게 비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밝힌 사유는 증거인멸 의혹이나 범죄 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자, 법원은 지금까지 증거인멸의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지 여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한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이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아니라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놓고, 그래서 이게 진실을 은폐하고 덮는 중대한 사법방해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증거인멸의 가능성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왔다고 한변은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재명에게만 직접적인 증거를 구속영장 발부 욕구로 강화한 건지, 자, 이 한변은 국민을 대신해서 묻고 있습니다. 또한 위증조사 혐의가 소명된다고 하면서도 증거인멸이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하는 영장기각 이유를 이해할 국민은 얼마나 되겠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증거인멸 염려 없다 해놔놓고, 자, 그래서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된다고 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서로 박치기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증교사 혐의는 인정된다, 그렇게 서로 충돌하고 있는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묻고 있습니다. 자, 많은 국민들이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이 무엇인지, 또 기준이 있기나 한 건지 결론을 정해놓고 이유를 꽤 맞추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하자면 이런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영장 발부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여기 보니까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들쭉날쭉 기준이 없습니다. 판사 재량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들이 재량권이 많으니까 김명수가 이른바 김명수 키저들을 지난 2월 달에 쫙 깔아놨다. 그래 놓고 바이바이, 혹시 내 김명수에 대해서 영장이 들어오면 무조건 기각해, 이런 것 아닐까. 자, 문재인에 대해서 영장이 들어오면 기각해, 이재명에 대해서도 영장이 들어오면 기각해, 그렇게 해놔놓고 나간 게 김명수가 아닌가. 그러니까 골키퍼, 맞는 골키퍼다. 어떤 게 들어와도 막아내는 그런 걸 설치해놓고 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정해놓고 이유를 깨맞추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기각을 해놔놓고, 근데 앞에 보니까 잘 들어보니까 이 전부 다 기가 막히게 이재명 혐의가 인정되니까, 그래서 여기 소명이 된다, 인정이 된다, 의심이 간다 해놔놓고 나중에는 영장을 기각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의 혐의 사실 중에 상당 부분은 이미 공범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하나 둘씩 그 실체가 밝혀지고 있다고 한변은 정하면서 백현동 사건의 최종 결정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고, 자,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임숙은 그 백현동 개발 로비 대가로 70억 원을 받아서 그래서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과 관련돼서 구속된 사람은 20여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만 빼고 나머지 구속돼 있으라?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뿌리고 핵심이고 허리고 한데 그거 빼놔놓고 나머지 건축물이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보면 너무나 이 유창훈 판사의 판결이 우리 국민들도 변호사 단체들도 심지어 판사들도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또 대북 불법 송금 혐의는 중단 국기 문란 사건인데 경기도가 북한에 상납해야 할 돈을 쌍방울 김성태를 통해서 지급하도록 한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는 겁니다. 자, 이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화영의 재판에서 측근을 통해서 이화영 부인이 이화영에게 이재명에게 유리하도록 진술하도록 압박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하면서, 그러나 판사는 대북 선거 의혹에 대해서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지만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 기각 이유를 밝혔는데, 자, 수사 단계에서 또 이 같은 직접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수사에서 자, 여기에 직접적인 증거, 그거는 수사를 또 해봐야 나오는 건데, 지금 여기 영장실질심사를 한 이유는 자,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재명의 인신을 구속해 놔놓고 그래서 계속해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여기 초기부터 지금 직접적인 증거를 내놔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재명의 여러 혐의와 관련된 피의자 여러 21명은 이미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종 지시자일 수밖에 없는 이재명 대표가 구속을 피해가고 있는 현실은 법이 공평하지 않다는 세간의 사법 불신을 또 한 번 더 확인해 준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한변은 이재명은 한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페플리스트 정치인, 인기 영합주의적인 정치인, 그러자 가장 노골적으로 법을 어기는 준법 정신이 희박한 사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가 가는 곳에 어느 곳에서나 갈등과 혼란이 폭발했고 그의 정치 권력이 커질수록 대한민국 사회는 부패와 법치 파괴의 후유증을 알아야 됐다. 그러니까 그가 시장에서 도지사로 다시 전국구인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갈 때마다 그의 부패 법치 파괴는 더 커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은 걸어다니는 검제 백화점 같아. 자, 그의 과거를 파헤쳐 보면 범죄와 관련되지 않을 게 없다고 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재명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서 구속을 피하려고 시도했고, 거대 야당 대표라는 직을 이용해가지고 사법 절차를 회피했고, 또 검찰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검찰의 영장 청구를 앞두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이른바 단식에 들어가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동정적 여론을 일으키려고 한 점, 그가 정치인으로서 한국 사회의 암적인 존재가 되었음을 나타낸다, 아주 직격탄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소위 단식, 그러니까 단식이 그냥 아니라 이른바 단식입니다. 그 단식을 말하자면 본인이 단식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단식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 24일 동안 단식하고 들어갔다는데, 들어갈 때는 뭐 지팡이 짚고 휘청휘청 하는데 나올 때는 말짱하게 나온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거 쇼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뭐 영양제 맞았다는 것도 다 이미 알려진 상황들이고. 자, 그래서 이 이재명은 한국 사회의 암적인 존재가 되었음을 나타낸다. 아, 암적인 사회 존재다. 근데 이 이재명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은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이재명 하나 구속 못 시키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은 사법 제도가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길래 자 이재명 하나 구속하는데 이렇게 1년 2년이 걸리나? 아니 그래도 아직 구속시키지도 못하고 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한변은 자, 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이재명 대표처럼 막강한 정치 권력과 극렬 지지층을 가지지 못한 모든 국민에게 깊은 상실감과 낙담을 안겨줬다. 그래서 정의는 실종됐고 진실은 묻히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오늘 이재명의 이런 성명을 발표했고, 자, 이게 많은 시민단체와 우리 국민들은 자, 이재명은 당장 법복을 벗으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유창훈 판사는 더 이상 판결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 같아. 이 판결을 영웅받으니까 너무나 굽어있다. 자, 이래서 이 유창훈의 법복 벗으라 운동이 확산되고 있고, 심지어 수사를 받으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때마침, 이 검찰이
지난번에 정진석 의원의 노무현 관련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바로 징역 6개월 때려버리니까 이 박봉건 판사에 대해서 자 지금 내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사건을 검찰이 배당받아가지고 배당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수사에 들어가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판사들 한쪽에 편을 주고 있고 판결 자체가 완전히 정치적으로 변해진 사람들, 이념적으로 변해진 사람들 여기에 대대적으로 개혁 작업이 있고 자 그들에 대해서 심판이 함께 따라야 할 걸로 보이고 오늘 한 변의 측면에서도 함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